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XAMPP를 이용해서 취약한 DWA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던 것들을 이제 원격에서 접속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포트 스캔과 일부 웹 취약점 진단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 현재 가상 환경 쪽에서 저희가 CMD를 실행을 해서, 그다음에 IP 컨피그로 해서 이제 우리가 IP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게요. 자, IP는 요겁니다. 19168.48-131. 어차피 칼리 리눅스에서 같은 대역으로 저희가 가상 환경을 잡았다면 뒷번호만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이쪽에 칼리 리눅스에서 한번 요걸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거는 이제 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저희가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앞에서 설치했던 것들을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DWA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환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다른 포트들이 또 열려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엠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포트 스캔을 만약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거의 순서죠. 우리가 한번 접속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이제 핑이나 그런 것들로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스캔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있는가, 요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포트 스캔을 할 때는 웬만큼은 버전 정보, OS 정보까지 다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옵션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칼리 입력하시면은 이제 포트 스캔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간에 어떤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즈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판넬 있잖아요. 앞에서 XM 판넬에서 했던 요 포트들만 아마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일부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포트가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80포트, 443포트, 그 다음에 3306 포트가 MariaDB의 포트이고요. 그 다음에 3389 포트 같은 거는 RDP죠. RDP는 이제 윈도우즈의 리모트로 할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해보니까 480하고 443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저희가 웹 서버를 이제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웹 서버를 진단할 때 니트에서 제일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닉토라고 하는 애를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닉토를 이용해서 저기가 80 포트잖아요. 80 포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닉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웹 스캔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펄 기반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도구이다. 그리고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버전 정보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일부 정보들, 일부를 접근되지 말아야 할 그런 페이지가나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정보들, 우리가 어떤 메소드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설정이 다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뭐 백업 파일들이나 일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요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검사할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정확하다, 생각보다는 정확하다, 이것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유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무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바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부 넥서스 기능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OWSP 잡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도구들을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닉토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어떤 대시보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보드가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거든요. 브라우저에 접속했더니, 아, XMPP에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7.3.2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노출되면 별로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아, 여기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XMPP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획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정보의 디렉토리 정보라면은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들이 이게 인덱스 오브 취약점이죠. 인덱스 오브 취약점들이 있구나. 아마 디렉토리에 대해서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아니죠. 중요한 정보들은 아닌데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아파치의 정보들, 버전 정보들, 그 다음에 OpenSSL 관련된 정보들, PHP 그런 서버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이 버전대에서 이제 취약한 어떤 공격 코드들이 나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게 방어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보들이 쭉쭉쭉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취약한 환경들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모의해킹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환경들도 구축할 수 있잖아요. 요 환경뿐만 아니고 뭐 빅박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BWAB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도 이때 같이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해킹 테스트 환경을 할 때 뭐 리눅스 환경에다 구성할 것이냐 윈도우즈 환경에다 구성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같은 취약한 환경이라도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윈도우즈하고 이렇게 같이 구성을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 그 취약점, 굉장히 취약한 환경들을 좀 많이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 때, 배울 때 실무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못하니까 배울 때 최대한 많은 취약점을 경험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좋은 것이고요. 이유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기반 위에다가 동일한 취약한 어떤 것들을 환경을 설치하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어떤 시스템 공격, 어떤 윈도우즈 환경에서 시스템 공격하는 거하고 리눅스 환경에서 시스템 공격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게 밖에서 이제 웹 서버를 공격하는 것은 같아요.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웹 패킹은 동일하다. 기법은 동일할지라도, 일부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기법들을 사용하지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이 뒤쪽은 전혀 다른 공격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리눅스 환경으로도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가상 환경들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컨테이너 기반의 그런 환경들도 구성할 수가 있고 WSL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의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또 요즘은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마다 그 공격들을 하다 보면은 다 달라요. 나중에 뒤쪽으로 가다 보면 공격코드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취약하게 우선은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들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